충북도가 고위험군을 포함한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인 노바백스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기존 인플루엔자 백신 등의 생산 방식과 같은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개발돼 예방 효과나 안전성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3월 6일까지 잔여 백신 예약을 통해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당일 접종이 가능하며 사전 예약은 오는 21일부터 백신 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충북 지역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 대응 강화를 위해 충북도가 자동차 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우선 미래 자동차 산업 기술 혁신 기반 구축 사업으로 미래차 전장 부품 기능 안전 및 신뢰성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수송기계 부품 전자파 센터를 올해 마무리하고 본격 지원에 나섭니다. 또한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 대응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선도 기술 연구 개발, 국내외 마케팅과 인증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미래차 분야 인재 양성 혁신 공유 대학 사업 등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사후 관리에 대해 이시종 지사가 이상 반응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지사는 확대 간부 회의에서 환자들의 치료 기간 이후 증상 악화 등에 대비해 사후 관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자가진단 키트 공급 부족 문제와 관련해 생산 업체들의 인력 부족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일손 부족이 심각한 중소기업과 농촌 현장을 위해 생산적 일손 봉사에 많은 도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와 충북선철도 고속화 등 주요 현안들이 대선 공약에 포함됐다며 이 사업들이 당선자 업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해빙기를 맞아 비탈면에 낙석과 산사태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충북도 내 도로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도는 다음 달 25일까지 위임국도와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 도로 등 2,460개 노선 만여 킬로미터에 대한 정비에 나서 보수작업과 토사제거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점검기간을 도로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이 참여하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도로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청주시가 오는 5월 열리는 청주시 도시농업 박람회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소형 농기계와 도시농업 관련 용품, 친환경 비료와 종자업체로 선정된 업체에는 홍보부스가 무상 지원되며 참가 희망 기업은 오는 25일까지 청주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제천시가 낙엽으로 만든 부숙토인 갈리풀 판매를 시작합니다. 갈리풀은 천연 부엽토와 같은 성분으로 불쾌한 냄새가 없어 실내 화분과 텃밭, 유기농 농법 등에 최적화된 것으로 제천 산립조합에서 10리터당 4,800원, 20리터는 9,500원에 판매합니다. 가족 간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영동군이 무료 안심숙소를 운영합니다. 국악체험촌과 송호관광지 임시생활시설 등 두 곳에서 51실로 운영되며 확진자 동거 가족이면 신속 자가키트 검사를 거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천군이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인 우리 동네 한 바퀴 뚜벅뚜벅을 운영합니다. 걸음수 측정과 건강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걷기 앱을 활용해 일상생활 속 걷기를 장려하는 모바일 걷기 운동 프로그램으로 진천군민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